일단 함정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아니 근데 함정일 수도 있겠지. 일단 앞으로 가보자. 일단은 망의 준비 단단 합시다. 예. 또 아까 저처럼 예. 갑툭튀 나가가지고 예. 사람 진짜 예. 힘들게 할지도 모르고요. 자 어쨌든 망의 준비 단단하고요. 자 어디 말까. 3, 2, 1. 아 뭐야 잠겨 있어? 사람들 모두 어디서 사진 건가 하면서 쉣 그럼 어디 있다라는 거야? 아씨 어디로 갔지 사람들? 자 우선은 아까 전에 그 전자레인지 있다 이거 있죠? 예 여기 있던 거 근데 이거 못 잡나 봐. 왜 못 잡지? 뭔가 이거 잡는 것도 이거 순서가 있는 건가 설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열만한 건 근데 없네요 지금은. 네. 그리고 이거 이것도 잡으려고 하니까 예. 아무래도 이거 뭔가 문서를 또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랍장 예. 그리고 여기 아까 여기 좀 살펴봤죠? 예. 근데 혹시 보니까 여기랑 살펴봤죠. 여기 이제 세 개까지 이제 봤거든요. 예. 용도를 알기 전까지 모른다고 하니까 토스터기 그리고 여기까지. 그러면은 일단 한여방에서 뭔가 더 얻어야 하는 건가? 근데? 근데 저 음악 소리 들으면요 왠지 모르게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별거 없어 보이는데 여기도. 근데 이 옷을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이분들 예. 지금 이제 없어졌지만은 예. 잘 찍어놓은 것 같아. 사진만큼. 이분들 아마 일러스트레이터 그 포토 그 뭐야 이거 사진 작가 있잖아요. 사진 작가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거를 불 이게 내용 보니까 예, 뭐 불을 좀 꺼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근데 불을 꺼야 한다는 얘기가 없었어. 별로 없는데 이걸 진짜 이게 맞나 보겠어요. 예. 일단 뭐 귀신이 안 나오길 빌어야겠습니다만. 예. 어? 뭐야? 작은 남자 희미한 불빛을 하고 또 뒤쪽 어딘가 숨겨진 공간인 건데. 아, 옆에는 포도주장이 뭔가 이상해. 이 빈말 공간에서는 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하, 여기가 열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불 켜주고, 나갑시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있던 그 병들을, 가지고 와야겠죠? 예.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을 거니까, 예. 자, 병의 위치는 어차피, 대충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 하나씩 알아야죠, 예. 자, 뭔가 비밀을 풀기 위한 것 같다 하면서, 하나 얻었고. 그리고, 아까 전 냉장고에도 하나 더. 요거랑, 닫고. 여기 놓고 다음에 뒤로 뺏겨준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 거까지. 네 번째 거기도 어디 있을까? 제가 기억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하나 어디로 갔지? 여기. 오케이 여기 있다. 됐어.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제, 여기 가만있어. 어? 뭐야? 무슨 소리지? 누가 있나? 오, 씨, 이따 세이브해, 세이브해, 세이브해. 누가 있는 듯해. 하나고 있어, 분명. 아직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자, 보자고. 이걸 뭐 맞춰야 하는 건가? 이거는. 잠깐만. 일단은, 힌트가 될 만한 게, 혹시 5와 관련되어 있는 건가? 이게? 지금 보니까 니가 4개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보시면은, 와인이, 요거 첫 번째, 보라색 라벨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요건 파란색 라벨, 요 노란색 라벨. 1932년산 열리네. 빨간색 라벨, 1911년산. 혹시 요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행렬로 따졌어요, 그러면. 우선 1911년, 레드. 그리고, 23이, 보라색, 2에서 3, 여기 맞고. 그러면, 32가 여기, 안 되면 여기를 바꿔도 상관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41년산, 이렇게 맞춰보는데,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중간에 있던 숫자로 봐야 하나, 그러면? 이렇게 맞춰놓고, 3. 여기 또 숫자로 맞춰놓고, 들려보고 그러면, 2, 3. 이렇게인가? 아니네. 와, 이건 또 실황 중단 가능성이 이제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요. 예. 거짓말 안 붙여도. 자, 오! 됐다! 어? 응? 기계의 문제에서 벽에 홈 버튼이 뒤에 나타났다. 이 버튼이 벽 안쪽으로 통하는 거 스위치인가? 아까도 그거 버그였었나, 그러면? 아, 일단 맞긴 해, 어정쩡하게 맞긴 했어요. 일단 세이브, 보자고. 자, 그러면, 자, 안에 비밀 장소 열 버튼인 것 같다. 한번 눌러볼까? 자. 눌러보는데 뭐가 있을까요? 아하, 포도주 저장해두는 창고. 아니, 한번 열어볼까? 자. 일단 한번 더 세이브 하고요. 아하, 여기에서 이제 비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구만. 보자고. 인기적인 귀신 같은데? 누가 있는 건가? 조심해야겠어. 누가 없길 바라겠는데요. 예. 지금요, 예. 지금 화살표가,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지금 화살표가, 예. 지금 오른쪽으로 갈 기고 있는데. 일단요,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자. 1, 2, 1, 쩍! 뭐야, 별거 없잖아. 다시, 이번에. 별거 없어 보이는데? 자, 다시 한 번. 올라. 3, 2, 1, 쪼! 응? 별거 없어 보이는데, 그쵸? 예. 와인 저장한 거 외에는 별거 없어 보인다, 그쵸? 예. 근데 또. 으! 당신 누구시죠? 외국인인 거죠? 다른 사람들요? 뭐? 아! 가까이 오지 마! 제발! 뭐야? 무슨 일이지? 저 진정하시고 무슨 일이 있을 겁니까? 왜 그러시죠? 모두 죽을 거예요. 모두 죽을 거라고.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해요. 난 안 죽어. 오! 도망치고 있다는 여자가? 근데 이미
잠겨있는 거 몰라요? 이번엔 잠깐만. 자, 스펜서를 잘라야 어떻게든. 오! 잠깐! 설마! 샹릴리가! 오 마이 갓. 어쩐지 샹들리에가 저런 공포의 클리셰가 있다는 걸 예측하게 했는데, 이럴 수가. 어헐. 샹들리에가 이 여자를 덮지. 그것은 과연 우연일까? 아니야. 그렇다 생각하기 너무나 정확하게 떠서. 마치 노린 것처럼. 아, 노린 것 같죠? 예. 이런 말도 안 되죠. 이 여자를 뭔가 공포의 짓을 못 죽였어. 피아노 안의 시체. 그리고 방금 일어난 사고. 필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분명. 우선 이 여자가 있어 포토도 찾고 비비 잡고 또 다시 조사해보자. 아하, 이제 오 다시 포도주 창고로 다시 가야겠네요. 예. 와, 자,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스토리를 일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예, 이 그 대피라는 아이를 그 담당했었던 그 의사라고 해야 하나요? 예. 친구분의 그 아들이라고 해야 맞겠죠? 예, 그 친구분의 아들이 제피가 있는데, 근데 제피에게 또 다른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출산하고 난 후에 이미 사실상, 사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상당히 상태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예,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맞을 수 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한 7년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갑자기 그 친구분한테 전화 와서 제피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예, 좀 와달라라고 전화했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그 유튜브 쇼부터 한해서 보면은 여러가지 막 엉켜있어. 살인사건들도 휘말려 있고, 토막난 시체에다가 또 거기 아까 전에 봤을 그 피아노 강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그 피아노 속에서 죽었고, 그리고 샹들리에를 통해서 예, 그 하녀까지 죽는 등 상당히 예, 상당히 진짜 크나큰 예, 살인 사건이 이 주인공한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필연적인 걸로 봐가지고요, 정말 예,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과연 이곳에서 대체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 일단 세이브 예, 한 번 더 해놓은 거 잊지 마시다. 예. 일단 세이브 한 번 더 하고요. 와, 아무리 그 한국에서 만든 그 서양 그 공포물이라고 하지만요, 예, 이 정도로 해, 진짜 예, 무서울 줄 몰랐어요. 예. 아까 그 한여가 예, 그 샹들리에 깔려 죽었잖아요. 예. 근데 아까 전에도 보니까 뭐 살인 사건을 만든 게 뭐야 이거? 잠깐만. 뭐지? 아니, 가득 채워져 있는 거 같고. 이 안에 비밀스러운데. 어허, 여기만 비어 있다. 그러면 뭔가를 빼야하나? 자, 포르조 뚜껑 열었다. 자, 포르조 캐발의 열쇠가? 아하,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지? PC 어딘가 잠겨있는 방문이 열쇠구나. 열쇠 사용해서 빨리 사람들 찾아야겠다. 자, 열쇠 없고요. 어허, 정말 이제 이 게임에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할까봐 진짜 걱정입니다. 그렇죠? 예. 일단 세이브 해놓고. 그리고 이 열쇠 대체 뭐하는 열쇠인지 모르겠어요. 은색으로 된 것 같네. 뭐야? 2층 복도방 열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쪽 방이다. 여기 이제 잠겨있던 거죠. 예. 보자고. 일단 세이브부터 하고. 이거 자주 세이브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이 윈도우 게임도 보면은 그 일부 게임 중에서는 자주 세이브를 하는 예, 그런 경우가. 자, 지하철에서 열쇠가 이문의 열쇠고. 자, 봅시다. 여기 대체 어디가요? 방문인 것 같아. 말모의 장식품. 노부부의 행복과 표정으로 찍은 사진. 사진에 있는 노년의 남자는 이 집의 집사처럼 보입니다.
그럼 여기 집사의 방이요? 이 방은 집사가 기원하는 방인가? 딱 봐도 그런 거지. 작은 탁자 위에 성경책과 안경이 놓여져 있다. 자, 그리고, 안에 드라이버. 어디가 요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 열었는데, 자, 습득하고. 잠깐만. 근데 아까 뭐 더 있지 않나? 뭐지? 숄? 숄이겠죠? 예, 숄.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90년대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하지만요. 예, 정확히는 숄이 맞죠, 숄. 별로 없고, 그러면. 근데 여기 왜 없나 보다. 그러면은 텔레비전 놓여있다. 이것도 뭐 없기 바라겠네요, 그죠? 버튼으로 전원을 만들었나 이거? 쉣, 뭐 나올 줄 알았네. 여기 뭐? 성인들의 초상에 기도 문구가 적혀져 있다. 기도 문구. 다음에, 여기, 이거 뭐지? 이거 별거 없나? 다음에, 여기. 뭐지? 창 안에 뭔가 있어. 열어볼까 말까. 근데 이거 열다가는요, 나 덮칠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세이브부터 하자. 세이브. 자, 일단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요. 자, 깜놀 주의해 주고 자, 어디다. 3, 2, 1, GO! 뭐야? 아무도 없잖아. 작은 열쇠도 있어요. 에이! 뭐요? 깜놀했어. 이게 무슨. 벽장 안에 사람이 숨겨놓은지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는 것 같은데 불가사의를 계속 하고 있어. 내가 정말 꿈꾸고 있는 거 맞아? 좋아. 튀어나온 소민지 열쇠를 깔려있다. 마치 열쇠를 가지지 못하게 막을 듯한데 일단은 습득할까? 일단 습득해보자. 그러니 일단은 습득을 할 수 있게 했네요. 딱 봐도 뭔가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자, 닫고. 근데 이게 열쇠 대체 어떤 열쇠일까요? 보자고. 일단은 어떤 열쇠지? 요 열쇠인 것 같아요. 1층 중앙으로 왼쪽 문 접근식 열쇠? 아, 그러면 아까 열리지 않았던데 거기죠? 거기로 갈 수 있겠다. 오케이, 좋아. 다른 것도 뭐나 살펴보자. 자, 검은색 가방이 진출이다. 평범한 가방처럼 보이지 않은 건데. 아니, 무엇이 들었을까? 야, 이것도, 또 아까 니가 식당에 있었던 그것처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러지 않게 필요하겠지만요. 네. 자, 일단은, 마음의 준비 다 갖췄다. 3, 2, 1, GO! 가방 열쇠 꽂이 작은 십자목이 홈페이지다고? 아하, 특수한 열쇠가 있어야 한다. 에이씨.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못 보여주세요. 꼭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요, 진짜, 내 스스로도 화가 나려고. 근데 뭐 보려야 할 건데, 뭐라. 별거 없죠? 넘어갑시다. 자, 어쨌든 간에, 1층 접견실 향해 가죠. 아, 방이 잠겼다. 접견실이면 아까 저기요. 저희 한여금의 면복을 빌겠습니다. 면복 빌겠고요. 근데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거든요. 한 번만 본 거라 이거. 자, 어쨌든 오케이. 접견실 뭐가 있을까? 진짜 아까 전에 뭐 응접실이네 여기는. 보자. 뭐가 있는지.
번짐육대 책들, 뭐 소설집 같은 그런 거였지? 어. 그런 것 거야. 어. 자, 어? 이게 뭐지? 전화사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전화 사용할 수가 없다고. 혹시 사이다가 집안의 전화를 모두 프로톤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지. 전화선이 다 끊겼으니까. 다른 거 뭐 볼만한 거 없나 근데? 여러 종류의 책이 가득 꽂혀 있고 여기 뭐 별거 없네. 그럼 여기 한번 가봐야겠어. 여기 한번. 잠깐 뭐야? 벽에 세로로 긴 거울을 들고 달력에 시계 올려놓고 시계 추세자 주변 주에서 소위 유난히 크기다. 왠지 불안 느낌이 들어. 응? 근데 몰라. 일단 빠져. 설마 저것도 깨지 않겠지? 어휴. 일단 세게 밥이네. 근데 진짜 시끄럽긴 하더라고. 저런 거 봐요. 예전에요. 제가 이런 거 예. 막 그 뭐야 이런 거 예전에 그 어렸을 때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밤이 좀 시끄럽긴 하더라. 이따 여기 들어오세요. 응? 여기 어디야? 괴이한 일이 자꾸 일하고 있어. 도대체 누가 이런 일 꾸민 거지? 다 하는 사람만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저 만날 수 있어서 좋겠지. 일단은 왼쪽 길로 가면 되네. 어? 저기도 뭐 있다. 아, 이거 문장면이네. 그리고 이쪽 문. 오우 쉿! 철문이었어? 매우 어두운 건이요. 서남국이 느껴지고 봐. 어딘가 외부로 나갈 루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나가는 거는 좀 그러니까. 자, 이거 뭐야? 퓨즈함이 보이는 함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누구? 여자 이거? 몸이 말 듣지 않아. 도대체 어떻게 되지? 나 어떻게 할까? 안녕, 아저씨. 누구야? 여기, 어떻게? 여기 내 집이야. 뭐? 앞으로 내가 살 집이거든. 대체 누구야? 나? 곧 알게 돼. 그럼 바이바이. 잠깐!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예. 마치 예. 그 심령사진처럼 말이죠. 예. 휴스가 말도 안 돼. 골랐어. 내가 보기에서 막 귀신? 아닐 거야. 근데 지금 이 순간 옛날 일 귀신 떠오는 걸. 잊어버리자. 지금까지 내가 본 거야. 지금 이 악몽 같은 곳에 빠져나가는 것이 우선이니까. 자, 어째 우선이겠어. 자, 퓨즈가 몇 개 끊어져 있는데 퓨즈 끊어서 실내가 어두운 모양이야. 퓨즈 끼면 불 밝힐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퓨즈를 꽂아야겠죠? 예. 이 부분이 퓨즈로 빠져있으니까. 자, 이거를 여기 퓨즈 여기서. 자, 주차장 안쪽이 불 켜졌네요. 오케이. 주차장 안쪽이 여기구나. 여기서 뭐 할 수 있나? 보자고. 자동차 정제 도구들이 놓여 있고 여기는 그러면 별거 없나? 별거 없네요. 예. 구석에 용접용 산소통이 놓여져 있고 뭐 기름 뭐 그게 없네요. 좀 아쉽네요. 예. 일단 나갑시다. 예. 아이씨 아까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 철문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가지고. 근데 여기다가 또 예. 아까 또 붓기 달라온 거 아니야? 아 그런 거라면 나는 이제 느낌 좋아야 될 줄 몰라. 자 어머! 얼마? 거기 누구야? 누구지? 누구야? 누구야? 당신 누구야?
그러면 당신은 누구 여기 있는 거예요? 난 로저 씨랑 만나고 살아요.